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장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선물 쪽에 매매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고 있다고 하면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예, 아무것도 없죠. 전략을 뭐 이렇게 바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예. 거기다가 또한 가지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 가지고 네. 미국의 상원의원 일부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제 뭐 군사적인 문제를 위한 이제 첨단 기술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술 이전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준호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상원의원들이 일부 발언을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이게 뭐 일부 의원들이기 때문에 뭐 요구를 했다고 해서 뭐 크게 변화하진 않지만 가뜩이나 변화할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조차도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심수민 연구원이 이제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오늘 좀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그 기업들의 실적. 소비주, 그러니까 예. 그뭐 홈디포, TJS, 네. 뭐 콜스, 그다음에 어반 아웃피트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의류라든지 백화점, 그다음에 주택 인테리어 그쵸, 예. 용품들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쪽이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월마트가 실적 잘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월마트가 실적을 잘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까그 살펴보면 들여다보면, 네. 들여다보면 이제 온라인 판매. 그러니까 온라인 쪽이 좋아서 지금 월마트인 거잖아요. 아마존하고 그쵸. 경쟁을 하기 위해서 월마트가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많이 했었는데 그쪽이 이제 크게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네. 잘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타겟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지만 다른 중소형 같은 경우는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별로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못 했거든요. 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고용이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 지표 자체가 최근 들어 약간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준선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감안해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은 잘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컨퍼런스 콜이에요. 네, 만약에 내년에. 여기에서 내년도 지금 소비 지표가 꺾이고 있고 내년도에 그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가장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지난 9월 달그 부가관계 의류나 신발 뭐 물론 특수 신발 이런 네. 것들은 빠졌지만 뭐 그런 것들 위주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떤 식의 컨퍼런스 콜 내용들을 발표하는지가 주목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이제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당연직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파의 선두주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의 이제 발언 자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게 최근 들어서 파월도 그렇고 다들 경기 좋다 좋다고 하는데 뭐 따져놓고 보니까 성장률 같은 게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도 지금 안 나오고, 그 예. 다음에 뭐 4분기 성장률도 뭐 0.3% 0.4%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식의 움직임을 하는지 만약에 매파적인 발표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한다라면 영향력은 아마 지금은 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거기다가 미국장 끝나고 나서 아마존에 대한 독과점 관련돼서 조사를 좀더 심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나온 게 있었는데 네. 시간외로 아마존은 안 움직였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아마존이 못 올라갔던 요인이 이런 아, 문제였었는데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형 IT들, 이게 독과점 관련된 거 하면 알파벳, 그쵸, 구글, 페이스북 예. 뭐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과연 대형 기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네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상황에서 경기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기업 실적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그거는 희망적인 내용들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시간의 선물 보면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뭐 여타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출회되면 그건 이제 미국 쪽인 거고 우리는 이미 반영이 된 거고 내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이슈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부 위원들 빼놓고는 웰벌스나 뭐 커들로나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내용들,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 감안하면 낙폭은 좀 제한된 가운데 저가 매수가 내일도 빠지면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주는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또 오르고 이런 그렇죠. 움직임입니다. 계속적으로 종목별 네.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 흐름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정상회담 일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12월 15일 날 부과되는 관세 발효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기를 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큰 그림은 지금 변함이 없고요. 지금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지수가 좀 막힐 수 없는 부분들이 막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종목 장세, 종목별 흐름에는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개별 장세 종목이 될 것으로 전략을 좀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일단 많이 회복을 했네요. 7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153.24포인트. 뭐 아침장에서는 23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고점 부근에서의 장중 고점 부근에서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6.8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 요거는 장중 저점 부근의 마무리입니다. 662.53의 움직임이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장이 종료된 다음에 종목의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코스닥 쪽은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도 있었고요. 또 하락폭도 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빠르게 매물을 좀 줄여나간 상황들이 나왔는데요. 코스닥은 천억이 넘는 매도세가 계속 유지가 됐고요. 요거 흐름 보시면 선물 쪽에서 지금 매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선물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 좀 줄여나간 상황들이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또 종가가 나온 다음에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또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은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코스피는 좀 낙폭을 줄였고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도를 통해서 좀 낙폭은 좀 계속 좀 있었던 것으로 오늘 시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